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국채가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전반적인 자본 시장에 엄청난 경사가 난 거거든요. 오늘은 그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게 그 성과를 일군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 과장과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서 저희 코너가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고 수상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네, 예. 채권 시장에 그에 견줄 만한 그런 네, 경사가 예. 난 거고 네. 사실 이게 9일 우리가 쉴 때 한글날에 네.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들었던 순간 어떤 느낌이셨는지 예, 듣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새벽 네. 5시에 발표가 났고요. 저 그 푸츠러셀에서는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홈페이지를 봐라.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 봐라. 그 모르셨어요? 예예예. 예, 예. 뭐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홈페이지를 보고 예. 확인하는 순간 되게 막 기쁜 마음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은 못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현재 이제 정부에서 지난 2년간 그 금융시장,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과 많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실이 맺어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그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를 대신해서 네. 되게 어떤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우리나라의 그 윅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편입이 이 근시일에 와서 발표 그 근시일에 와서 한 내년 3월쯤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 그 예. 감동의 눈물도 흘리셨다고. 예.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국채의 윅비 편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열과성을 다해오신 만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윅비는 세계 국채 지수로서 가장 세계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지수로서 일단은 윅비를 추정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약 그거는 뭐 정확히 그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75조 원 정도 네. 윅비 추정 자금이 이렇게 좀 추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액티브 펀드들도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을 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특히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국제 지수에 우리나라가 올랐다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우리의 금융 시장 그다음에 관련된 많은 정부의 정책들 그다음에 특히 국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재정 건전성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 투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부의 재정 건전성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재정 건전성이 국채를 담당하는 자 입장에서 네.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그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보통 IR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건전 재정, 재정 건전성 부분이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수치, 뭐 재정 적자가 얼마다, 국가 부채가 얼마다, 이 수치도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또 하나 중점을 두는 것은 그 건전 재정, 그러니까 지출을 최소한 효율화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미래를 보면서 이어가겠다는 그 의지. 영어로 표현한 뭐 커미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그 높게 사고 있고요. 또 현 정부가 그 부분에서는 많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필을 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이번에요. 그 사수 끝에 성공을 네네.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고 그랬을 때 굉장히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네. 예, 바쁜 행보를 보이셨는데 네. 그동안 엄청난 또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에 맞아 떨어져야지 선진국 채권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니까 예, 좀 회상을 쭉 해주시죠. 아, 예. 예. 일단은 저희가 크게 네 축의 개선을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 구조개혁, 뭐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클리어와 클리어 스트림을 통한 국제 통합 계좌 개설, 그다음에 비과세, 비과세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굉장히 규제적인 규제적인 어떤 그런 제도였는데 그거를 LEI 국제적으로 통용화되는 일종의 법인의 여건인 LEI로 개선한 이 네 가지가 큰 어떤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제도 개선이 딱 해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그것이 안정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잘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그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다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한 게 주요했습니다. 주요했고 그다음에 윅비 편입은 그 푸츠러셀에서 글로벌 윅비를 추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서베이를 실시하고 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시장 조사 아니군요. 신뢰도 조사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정성적이고 또한 그 누가 서베이 대상인지는 정보가 안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 예도 진행이 컨피덴셜입니다. 예, 네.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윅비의 영향 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들을 저희 나름대로 추리고 네. 뭐 다 말할 수 있겠죠. 추리고 그 기관 저 자부하는 게 그 기관 거의 다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주요했던 점은 그 몇십 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1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개 정도 만났습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바쁘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윅비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편입 그 기준이 엄청 까다롭다고 예, 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저희가 1년에 그 정리된 표를 PD님이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셨는데 국채 발행 잔액 얼마 이상, 신용 등급 얼마 이상, 뭐 그리고 시장 접근성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웬만하게 다 해냈다 이렇게 좀 느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정량 요건은 예. 국채 발행 잔액이 500억 불 이상, 그다음에 신용 등급은 평균 이제 트리플 더블 A 지금 나오네요. 예, 예. 더블 A 이상. 뭐 이건 정량 조건은 우리는 이미 옛날에 다 만족을 한 상황이고요. 예, 예. 좀 쟁점은 이제 시장 접근성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시장 접근성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원이었는데 투로 그거 예, 원이 더 낮은 예, 거고 투로 그러니까 윅비에 편입되고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가 되어야 되고 정량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접근성이 이번에 투로 올라온 것과 동시에 푸츠러스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예. 내년 11월로 날짜를 딱 정해서 네. 그날 편입된다고 발표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네. 높게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6월 국제 통합 계좌 같은 경우에도 6월에 개통이 됐고 네, 예. 예,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서 예, 선진국 국제 클럽에 이제 된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재테크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사실 간혹 이제 채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예. 채권 시장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예, 그리고 자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예. 하나하나 따져드릴 건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우선은 해외 자금의 유입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70조, 한 75조가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윅비 굴리는 자금 보니까 4천조 되다 보니까 뭐 9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0조로 예측하는 네, 기관도 있습니다. 네, 예. 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이게 효과라 때문에 윅비에 편입돼서 그거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액티브 자금, 기존에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윅비 편입에서 빠지지 않은 이상 그 자금은 상시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우리가 자본시장을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볼 수 있으면은 뭐 변동이 있겠죠. 뭐 또 호재가 있으면 주식이 오르고 뭐 전쟁 같은 게 나면은 채권이 또 그렇죠. 안전자산 하고 예. 그런 움직임을 이제 일정하다고 보면은 이 자본시장, 주식과 채권시장을 합친 이 자본시장에 파이 자체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이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주식시장도 보다 안정되고 좀 그 주식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 즉 밸류업이 되는 방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고 많은 또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집 안에 돈이 좀 두둑하면은 또 마음 안정적이게 그렇습니다. 예, 일도 뭐 취미로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느낌으로 신뢰도 받고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윅비에 편입되면은 이제 한 26개국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차지하는 건가요? 이제 윅비에 편입 비중은 26개국 뭐 주요국 다 들어가 있죠. 26개국의 국채 발행 잔액을 다 계산합니다. 각각 그 중에 물가채와 변동금리부와 1년 미만의 채권은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은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푸치러스의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거, 즉 말 그대로 픽스드 인컴만 그야말로 픽스드 인컴만 넣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변동금리를 발행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아서 현재 약 9위 정도, 2.2%고요. 뭐 미국, 일본이 사실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요. 그리고 육비 추정 자금 추정이 이것도 추정이다면 약 2.5조 달러에서 약 한 3조 달러, 많게는 3조 달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게 3조 달러니까 한 4천조 정도 되는 거죠. 4천조까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2.2%가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근데 또 아마 말씀드린 거는 세계 국채 발행 잔액이 계속 바뀌죠.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은 현재 발표한 2.2%라는 비율은 현재 10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 11월에 실제 편입될 때는 그게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국채 발행 잔액이 각국의 국채 발행 잔액이 뭐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1에서 2.4 정도 퍼센트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금리만 오른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 막 빠져나가고 막 근데 이제 금리 인하된다고 그러면 주식 시장의 호재로 읽히면서 주가 막 급등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 국채가 윅비에 편입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라고 기재부에서도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한 건지 그 이해관계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DOE 생각은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게요. 일단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윅비를 추정하는 자금이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 효과는 뭐 여러 기관에서 한 평균을 내면은 0.2%포인트에서 0.6%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밴드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생적인 변수나 시장 변동성에 의한 금리 변동 또는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처럼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기준 금리 변동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렇죠. 내수로 들어와서 생기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리가 하향된다는 표현보다도 저는 안정된다는 표현을 되게 쓰고 싶고요. 하향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저희가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립금리 자체가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일례로 10월 10일 아침에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고채금리가. 이거 갖고 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우리 시장이 충분히 자금 유입이 예측 가능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뭐 윅비가 그 뭐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서 있게 시장이 움직인다는 시장의 어떤 깊이가 있다는 좀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실 텐데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간 최대 1조 1천억 원의 이자 비용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자 비용은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데요. 뭐 1조 뭐 얼마까지는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이제 국고채 금리라는 거는 뭐 많이 이제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추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자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은
그건 뭐 확실하고 하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확실한 사항이다. 네. 그러나 이제 금리 뭐 인하 이런 표현보다 금리 안정 예,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예,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또 외환시장의 안정 이거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 이슈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원 취지는 이게 더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바탕이 됐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이란 거는 뭐 제 네. 담당 그 소관 그 지수는 아닙니다만은 환율이란 거는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윅비 편입 효과 갖고 환율을 논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환율 안정해서 윅비 편입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여러 가지 수출 수입부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윅비를 편입을 추진했다. 이거는 조금 취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 예. 다만 여전히 어쨌든 외국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네, 뭐 분명히 있다. 뭐 다른 요인에서 환율 자체는 움직이더라도 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느낄 때 그 한국의 자본시장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 우리나라 보는 그 신뢰가 높아지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네. 보면은 또 우리 시장, 또 주시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예. 그럼 워낙 강세? 이런 효과도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근데 뭐 그 부분은 예. 조금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네. 만담시 되고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워낙 강세 효과를 반드시 나타낸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것은 예, 예, 예. 조금 좀 시각이 좀 편협하지 않나 뭐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일부 그런 효과도 지금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예. 아직 윅비 편입되고 나서 그 유명한 인사분들을 다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예. 국가의 디폴트 위험이 낮춰진다. 외환시장 구조 개혁 성과 이런 멘트를 또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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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디폴트 위험이라는 건 윅비 편입국은 기본적인 정량 지표에 신용등급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큰 나라는 편입될 수가 없고요. 그건 굉장히 그 지수 자체가 불안정할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게 그 조금이라도 있는 디폴트 위험을 윅비에 편입됨으로써 안정적 자금이 유입되고 또 전체적인 금융시장 신도가 올라감으로써 디폴트 위험이 더더욱 줄어드는 네. 그런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될 거고요. 네. 또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외환시장 구조개혁의 성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국채를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을 맺겠죠. 사서 사겠지만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환전이 굉장히 그 편하게 또는 큰 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그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에서 지난 2년간 외환시장 구조개혁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RFI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기에서도 그 외환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외환시장을 2시까지 연장을 했죠. 예, 뭐 예, 여담을 예, 말씀드리면은 예.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큰 글로벌 투자기관의 그 고위급 임원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외환시장 연장 이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국제투자라는 데서는 감사합니다. 뭐 영국 런던 시장 예, 뭐 그런 예. 부분도 그 마감을 새벽 2시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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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고로 1년에 예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예. 많은 개혁이 이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아무튼 그 구조 개혁이 굉장히 윅비 편입에 아주 저변을 깔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윤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금리 인하 등이 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는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할 거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 예, 예,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기재부도 굉장히 신이 났을 법한 그런 이슈들이 또 상당해요. 예. 저희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즈 말씀해 주세요. 신이 난다기보다는 예. 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윅비 편입이 돼서 막 좋다, 이거 좋다, 선진시장 됐다 이렇게 취하는 거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금융시장은 당연히 이제 선진으로 올라왔으니까 요거의 어떤 효과를, 편입의 효과를 실물 경제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기업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거를 잘 활용하고 이거를 어떤 계기로 삼도록 관련된 정책을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거를 이제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면 선진국 자본시장의 위상 격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덕걸 느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인정받을 수 있을 건지. 그동안 국제 관련해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신 꽤 오래 되셨잖아요. 좀 경험담을 녹여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금융 선진 시장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금이 유입된다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측면도 당연히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리를 비로소 금융 선진국으로 완전히 인정했다. 자,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뭐 제도나 제가 몇 단어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제가 IR을 100군데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이 투자 기관은 당연히 투자 리스크는 지는 거죠.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지만은 법적 제도적 리스크, 즉 이거를 이 제도를 이용했을 때 뭔가 결제 실패가 일어나거나 뭔가 지연이 되거나 이런 리스크는 제로로 만들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굉장히 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어떤 편입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깐깐이 본 거 맞고요.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성이나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더 이 실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이제 확실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윅비 편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푸츠러 셀이 3월과 9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특이하게 10월 18일로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연기했다는 얘기 듣고 그냥 했습니다만은 3월과 9월에 모든 이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지수에 포함된 국가들의 어떤 상황을 리뷰를 합니다. 3월 9월 두 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9일에 발표를 한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발표인데. 그렇죠? 원래는 9월 말입니다. 9월 말. 9월 말인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한 12일 정도 연기가 된 거고요. 말씀을 이어가면은 3월과 9월에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특이사항.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월 10월이었지만은 한국의 어떤 국가 분류가 이제 된 거죠. 비편입에. 이런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한국은 이제 11월에 편입이니까 기간이 남은 딱 중간이겠죠. 중간에 한국의 이제 제도나 어떤 제도 개선 이행이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본 후에 이제 필요한데 권고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게 윅비가 편입된 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편입이 확정된 거죠. 확정됐지만은 이게 좀 스무스하게 뭔가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또 잡음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이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투자자에게 잘 안내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국채과의 목표는 3월 리뷰도 정말 잘 나오도록. 그래서 3월 리뷰가 잘 나오면 아마 그 영향은 또 긍정적인 영향은 또 한 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의 그 윅비 편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그쪽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신규 투자자분들이 문제 없이 어제도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낼 수 있게끔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그 성과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런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채가 이게 잿값 받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톡톡한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켓나우 2부 오만한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